오늘 아침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만은 살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 위하여서 발이 빠른 그런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그 나무를 세워 놓았는데 결국은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이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는 부메랑의 효과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만족함의 근거가 무엇인가? 거기에 정말 자기가 큰 영광을 얻었고 자녀가 많고 왕이 자기를 들어서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였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자기 마음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남을 해롭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내 삶에 만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만족하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할 텐데 이미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가 그 기도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의 삶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어떤 명확한 목적이 있을까? 그리고 그 목적이 고상한 목적일까?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기도는 확정적이고 확고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많은 기도 제목을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그런 잊어버리는 기도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 주셔도 좋고 뭐 안 해 주셔도 그만이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명확하게 기도가 제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기도의 제목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베델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도 민족을 우리 교회에게 주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교회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인도 땅에서 합법적으로 우리 한인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허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우리 베델교회에게 주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 에스더가 한 기도를 보면 기도 속에 확신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확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데 대한 확신이 세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선물, 영어로는 indescribable gift라고 하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술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그와 함께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같은 데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은사로 선물로 주셨다면 무엇을 아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 번째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 속에 숙고함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에서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질문할 때에 뭐를 대답할 것인가? 숙고함이 있어야 된다. 이 같은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왕이 질문을 하였을 때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기도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할 때에 그거를 구체화해서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주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에 언제라도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질문을 받았을 때에 당장에 말한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잔치를 베풀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해 달라고 얘기하고 내일 왕에게 말씀하리다 라고 8절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왜 내일로 미루었을까? 여러 가지 가능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미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착할 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것과 상충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상충이 된다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히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리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도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뚜렷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결국은 세 번이나 기도하는 동안에 동일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관점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인데 결국은 그 잔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제3일에 1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결심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심이 실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좋은 결심이 실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심이 결심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3일에 왕에게 나아갔던 3일간 금식하고 기도로 금식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왕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로 주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왕은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실행할지는 의문이 드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로 주셨고 놀라운 기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처럼 기도하며 그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자녀된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가 마음의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결심대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선한 결심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심이 과연 실행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선한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주님을 향한 분명한 소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고상한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